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이사돌아 예지원 씨가 수중 모델에 도전했습니다.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수중 촬영소에서 예지원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지원 씨. 평소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즐긴다는데요. 오늘은 한복을 입고 수중 촬영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한복 수중 촬영에 도전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연습 홍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복이랑 더 친숙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홍도와 연극을 조금 더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홍도가 한복이니까 한복을 입고 한번 다녀보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한복을 입고 있지? 일단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여인이 한복을 입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더 찾아보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복을 좀 더 많이 입게 됐고 그냥 마냥 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놓으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연습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꼭 하고 싶은 거는 미리 이렇게 해놔요. 물론 그 전문가들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처럼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찍을 때 최소한 그 촬영 시간은 줄일 수 있고 저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왕 찍는 거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고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는 예지원 씨의 모습에 촬영팀도 긴장하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복을 입고 촬영에 들어간 예지원 씨. 본인이 생각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수중 촬영 감독님과 의견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도 꼼꼼히 하는 모습에서 프로 예지원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스탠바이, 하이, 큐. 이렇게 힘든 작업에서 탄생한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정말 힘든 작업 뒤에 멋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오늘의 촬영에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 팀을 봤다는 거죠, 오랜만에. 너무 즐거워요. 같이 해서 너무 좋고. 네. 아, 스포티비 시청자 여러분, 여름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날씬하고 건강하게 보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빙이지. 때론 진지하게 팔색조 매력을 가진 예지원 씨 앞으로의 활동 기대할게요.